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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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머리가 너무 많이 뻗쳐가지고 모자를 좀 썼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가져온 첫 번째 이삿짐 내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삿짐 싫은 날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저씨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내하고 사별하시고 아들 집으로 와서 함께 사시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군 변호사 출신이시고요. 안 되신 거죠.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서 기름을 살짝 집어넣고 50갤런 집어넣고 지금 샤워가 한 3개 있어요. 샤워 오늘까지 2개 더 만들어 놓고 이제 시애틀에서의 생활을 시작해야죠. 자, 일단은 기름 먼저 50갤런 넣고 여기서 50마일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80km 정도 운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기름도 넣고 바나나 두 개 하고 커피 리필하고요. 바나나 두 개. 그리고 아직 어저께 먹었던 트레일러가 잘 안 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럴 때 잘 확인해야 돼요. 내리막 같은 데서 차가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어저께 그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계속 그 앞차들이 안 가가지고 산 내려오면서.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더니 처음에요 제가 이 트럭 운전하면서 라이닝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이제 손님 그 미니 스토리지로 가는 거예요. GPS를 찍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죠. 그 8시까지 일하는 친구들을 오라고 했는데 손님이 어저께 통화했는데 그 미니 스토리지가 8시에 연대요.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 뭐 굳이 전화 안 했어요. 8시까지 오면 조금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전화는 안 했고 저도 살짝 조금 늦게 가려고요. 자, 제가 있는 곳이 여기에요. 지금 밀러스버그라고 써 있네요. 제가 어저께 끝나는데 도시명을 안 집어넣네요. 멀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시면 시애틀 저 위에 있죠. 제가 포틀랜드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나중에 일 끝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게 유진이라는 데까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별로 안 멉니다. 예. 자, 유진까지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이죠? 예. 우회전하는 거예요. 차가 빨리 오고 있었어요. 이따가 일 끝나고 이쪽으로 다시 오든가. 어차피 다시 와야 돼요. 기름을 가득 넣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포틀랜드를 통과할 수 있으면 통과하는 게 낫겠죠? 예. 차가 오긴 오는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나왔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손님 미니 스토리지. 미니 스토리지 다 아시죠? 그 미국에는 그 미니 뭐야 그래? 뭐야? 창고예요, 창고. 한국에도 그런 게 제가 살 때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그러니까 개인 물건들을 맡겨놓는 창고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친구들이 와 있는지 살짝 걱정되네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지금 오는 친구들은 전화 연락된 친구는 저하고 아는 친구인데 오기로 한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인데 여기는 유진 시내입니다. 시예요. 시 안에 들어왔어요. 다운타운은 다른 쪽이고요. 주택가네요. 주택가. 아, 여기는 상가. 뭐라 그러죠? 인더스트리얼 산업단지. 여기는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미니 스토리지인가 봐요. 그렇죠. 트럭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트럭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그 워싱턴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네, 통화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워싱턴의 그 우리 동네에 한인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오전에 하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원로 탤런트 분 원로 배우시더라고요. 이구순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하고 이렇게 트럭커 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살아가는 얘기 같은 거를 라디오에서 인터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도 출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 동네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이구순 선배님 원로 배우시거든요. 이구순님이세요. 저하고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고 나중에 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신대요.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동네 그 원미경 씨도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와이프하고 쇼핑센터 갔다가 원미경 씨 봤어요. 자그마하게 이렇게 왜소하시더라고요. 원미경 씨는. 자, 아무튼 한번 더 반대로 갔어야 되네요. 제가 이 길을 이거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구글이 따라주는 대로 갔더니 완전히 다른 데로 가게 하네요. 여기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일 끝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주라식 스토리지예요. 주라기 공원 다 아시죠? 주라기 공원 스토리지예요. 공룡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저기 서 계신 분이 손님이시고요. 왼쪽에 걸어오는 친구가 아들이에요. 이제 여기 요 스토리지 안으로 가야 되는데 트럭은 들어갈 수는 없고 요 옆에다가 살짝 세워놓고 일을 해야 돼요. That's good? Yeah. Let me back it up a little bit more. I'm gonna pull up. 왜냐하면 여기 길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네, 일이 끝났어요. 이제 일 끝나고 손님한테 서류도 다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되는 데인데 차를 잘 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차 때문에 이렇게 대고 일을 끝냈어요. 이제 오늘은 부자, 저를 도와준 친구들이 부자지간이에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네. 자. 예, 오늘 저를 도와준 친구예요. 앤드루 앤 루페.
Italian? Italian name? Hispanic. He's Mexican. Oh, Mexican? Yeah. Oh. Hispanic. Looks like Italian. Yeah. No? 네, 오늘 저를 도와준 아빠하고 아들이에요. Father and s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ee you next time, man. Thank you, Andrew. Take care. Okay. Take care. All right. 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자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거든요, 옷에. 잠깐만요. 차를 돌리고 여기서 길이 넓기 때문에 돌리는 게 뭐 쉬워요. 자, 11시 34분이에요. 일이 일찍 끝났어요. 오늘 하루가 한가한 거죠, 뭐. 가서 또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푹 쉬자고요. 근데 일단 어떤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하면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 조금 뭐 육체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트럭 가라고 해줘야겠어요. 아니,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 안 가네? 왜 안 가? 그거 해. 우회전할 건가? 머스탱이에요. 오, 사운드 좋네요. 자, 아무튼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주 조금 힘들어요. 네. 괜찮아요. 운동 삼아서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럽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동네 이름은 해리스버그네요. 해리스버그.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초원이에요. 양쪽으로 쫙 오레곤의 초원입니다. 파릇파릇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가하네요. 마음이 일이 일찍 끝나서 손님이 너무 그 아들이 젊은 아들이 착하더라고요. 아주 일도 다 도와줘가지고 오늘 일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주 거저 먹었어요. 앤드루하고 루페라고 했죠. 예. 저는 그 아빠가 이태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저기 멕시코 친구라네요. 자, 한가합니다. 주말에는 놀 거고요.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계속 일해야 돼요. 화, 수, 목, 금.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트럭 다 비워질 거고 금요일 날은 이제 이삿짐 싣는 거예요. 버지니아로 가는 이삿짐을 싣는 겁니다. 네, 기름 다 넣고 트럭을 앞으로 뺐어요. 여기 기름값 내는 데가 오피스가 멀어 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 기름 완전히 가득 채웠어요. 당분간은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기름을 안 넣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콜로라도 갈 때까지도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콜로라도 지나면서 싼 주유소 있잖아요. 캔자스도 싸거든요. 콜로라도 지나서 캔자스 갈 때까지 기름은 이제 안 넣어도 되네요. 복잡해요. 이게 들어가서 기름값 내고
140마일 떨어졌어요. 다음 럼스가 북쪽으로 세차 좀 해볼까 하고 날씨를 봤는데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도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 어느 정도 소금기가 닦일 거기 때문에 막 달리면 그 물보라가 어느 정도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세차도 워싱턴 스테이트 벗어나면서 하자고요. 자, 들어가서 길값 내고 가겠습니다. 땡큐. I don't need receipt. No. 자, 기름값도 냈고요. 여기도 깨끗해요. 러브스도. 아, 제가 충전기 하나 사야 되는데. 네, 기름값 내고 머리에 물도 좀 발랐어요. 머리가 부해지더라고요, 마르면. 아유, 복잡하네요. 멀어가지고 지금이 1시 5분 전이네요. 그러면 포틀랜드 지나서 그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니까 3시 반이면 러브스에 도착해가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3시 반 정도 되면 도착해서 맛있게 밥을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무슨 버섯 제육볶음인가? 그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바이바이. 콜롬비아 강 건너는 거예요. 리빙 포틀랜드. 시애틀까지는 171마일 남았고요. 저는 이제 78마일 더 가서 있는 러브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 여기 지금 앞에 이게 섬이에요. 콜롬비아 강 중간에 떠 있는 섬. 그 여의도가 아니라 한강에 그거 뭐죠? 무슨 섬이라고 하잖아요. 뚝섬? 뚝섬 같은 거예요. 오레곤 Thanks you come back soon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제 워싱턴주로 들어갑니다. 워싱턴주로 들어가면 이제 버지니아를 출발해서 이제 서쪽 끝 목적지 시애틀까지 거의 다 와 가는 거예요. 워싱턴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가 워싱턴주 밴쿠버일 거예요. 여기가 예, 밴쿠버. 캐나다의 밴쿠버 있잖아요. 여기는 워싱턴 스테이트의 밴쿠버입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가서 빨리 가서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와, 맛있어요. 오, 먹을만 하네요. 이거를 밥하고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아, 이제 아직 시간이 일러요. 운동도 좀 하고 이러자고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밥 잘 먹고요. 나가서 운동하고 양치질하고 이제 영상 좀 편집하자 그러고 누워서 영상 편집하다가 잠들었어요. 지금이 전화기가 어디 갔지? 아이고, 지금이 새벽 1시 53분이에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또 새벽 한 이제 버지니아 시간으로 새벽 3시? 지금이 새벽 3시 정도 된 거네요. 눈이 팍 떠져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 마무리 하려고요.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오늘이 4월 5일이 돼버렸네요. 4월 4일날 시작해가지고 4월 5일날 끝나네요. 그래도 아직 그냥 4월 4일로 칠게요.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조금 더 자야죠. 뭐 아침에 한 여기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손님 집까지. 그래서 7시쯤 일어나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조금 더 자겠습니다.